진짜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. 감사합니다. 무료는 못합니다. 거진 세 달 만에 수업인가?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수업하는 거를 좀 찍어보려고 해요. 너무 오랜만에 수업해서 좀 떨리긴 하는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누구 있을까봐. 제 라컴. 원래 이 락커룸에다가 제가 라면 같은 거 먹을 거 쌓아놓거든요. 하도 비워가지고 없네.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또 러너 클래스 하면서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데 무슨 수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아의 배럴이라는 노래를 갑자기 들은 거예요. 아 이거다. 이걸로 짜야지 이러고 제가 요즘 또 맥주를 마시는 거를 취미처럼 열심히 마시고 있어서 오랜만에 안무 짜겠다 이러면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좀 흔들었는데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.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맥주 마시면서 짠 러너 클래스를 오늘 할 겁니다. 병원을 계속 갔는데 뼈가 거의 다 붙었대요.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 찢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게 거의 안에가 다 찼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움직이면은 그 골막이라고 해서 뼈에 붙어있는 이 막이 좀 부어요 계속. 그래서 계속 아이싱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러너로 수업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꾸준히 그래도 주 1회 정도는 한동안 하려고 해요. 정규도 빨리 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시작을 하려고. 여기거든요 제 정강이. 보이나? 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언제 다시 일하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수업할 생각하니까 설레긴 하네요. 그래도 화장을 좀 하는데 그 하는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아. 마스크 끼고 나서는 화장을 거의 안 하게 돼요. 사실 나. 편합니다. 어? 아? 나도 그랬잖아. 나 왜 화장하고 있지? 그러니까 너 화장 왜 하냐? 예뻐. Thank you, my friend. 헤이. 힘들어. 회사에서
저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 친구입니다. 이자벨 보나쿠르 씨. 캐나다 친구예요. 캐나다 친구. 캐나다 뭐 쓴, 불어 쓴다 그랬나? 영어 쓴다 그랬나? 불어. 둘 다 못해요. 제 한국말 맞습니다. 이제는 영어도 못하고 불어도 못합니다. 또 그거 인터뷰 있거든? 영어로 하는데 근데 갑자기 너무 막힌 거야. 영어가? 그래서 갑자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한국말 주먹 뭐지? 주먹 뭐지? 한 거잖아. 락 아니야? 락 페이퍼 시즌 막힌 많은데 주먹 락 아니야? Fist 주먹 뭔데? Fist 제가 뭐 영어에 관심이 많은데 못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얘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. 야 이거 뭐더라? 이거 뭐더라? 이러고 잘 몰라 얘가. 잘못 까먹었어 이러고 네이버 영어 사전 뭐라도 해볼까? 밑에 내려가서 수강생들이라도 만나볼까? 왜냐 너 수업 다 썼시잖아. 아직은 사람이 안 왔어. 왔을 수도 있지. 아니야 토일이잖아. 날씨도 좋고 누가 이렇게 일찍 와? 나 때문에 올 수도 있지. 아니야 다 예약했어. 앞자리 서고 싶을 수도 있지.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아니야. 날 사랑할 수도 있잖아. 야 그래도 있지만 자 물어볼까요? 한 명도 안 왔어요? 지금 그쵸 보이지 않고 있다. 네 말 좀 들어 친구야. 답답하다. 한 시간에 와 뭐라도 찍어볼까 했는데 실패. 실패? 이 시간에 떨려가지고 천천히 왔나봐 그치? 왜냐면 항상 있으니까 지금 답답해. 근육자랑이라도 있지. 와 진짜 이뻐. 뭐 의미 없는 대답하지 말라고. 이제 없어졌어. 진짜 있었는데. 아니 원래는 진짜 이거 힘주다가 뼈 나갈 것 같아. 재밌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계속 마칠 수 있지? 고마워요.